그것들이 이제 아주 세트로 나하고 준이를 갈라놓고 싶다. 어떻게든 송미주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. 저기요! 이봐요, 이봐요!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만. 너 딱 걸렸어. 이게 또 왔어. 난 결백하니까 당신이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. 당신 분명히 누군지 모르지? 몰라. 근데 봐, 오늘은 이니셜도 있어. J. 흔하다면 흔하지만 우리 근처 인물부터 범인을 좁히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아. 제이? 누굴까? 당신 가서 진료해. 내가 알아볼게. 알았어. 알아내라니. 괜히 이래도 쌩이빨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. 7시에 파라마운트 극장 앞에서 봐요. 그냥 집에서 비디오 보지 귀찮게. 첫 데이트 신청인데 그렇게 분위기 깰 거예요? 데이트는 무슨, 초대권 생겨서 가는 거라며. 어쨌든요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조심해서 가. 네.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쉽게 알아내다니. 아가씨, 전데요. 치과 의사 오늘 데이트 장소하고 시간 알아냈어요. 아가씨부터 영성 씨 주소 말씀하세요. 잠깐만요. 서초구 청설 아파트 27동 몇 호요? 정확한 거죠? 좋아요. 이쪽은 파라마운트 극장 7시예요. 양지원 걸리기만 해. 식사했어요? 네. 이것도 어디서 났어? 원장님이 가져다 놓으셨어요. 왜 자꾸 보내는 거지? 이거 또 보내는 거야? 어. 대체 이걸 누가 보내는 걸까? 글쎄. 누군가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. 설마 누가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닐까? 그거야 곧 밝혀지겠지. 자기만 알고 있어. 실은 택배 한 통에 꽃이 말아냈어. 퇴근하고 가서 확인만 하면 돼. 그래? 응. 범인 잡으면 자기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. 어서 들어가서 오후 진료 봐. 응. 이 정도 해놨으면 몸 달아서 움직이겠지? 태준 씨가 은영이 가정을 깰 이유가 없는데. 태준 씨 좋아하는 사람이지?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는데 지금은 결혼했어요.